네, 결혼하시는 분들 집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로 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소득 기준 탓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막혔던 분들에게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. 이 내용도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한진 기자. 네, 김한진입니다. 네,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서울시가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2조 원 넘게 늘려 3년 동안 총 3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일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. 그동안 신혼부부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요. 이 조건을 1억 원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. 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.6%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 서울시는 부부 두 사람이 합쳐서 월급 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. 대상자 수도 연간 5,000호에서 1,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.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네, 또 주택 공급 양 자체도 더 늘리기로 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매입 임대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을 연평균 약 2,500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1년에 총 14,500호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 노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입지를 선택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한 매입 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을 이유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를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정부가 적용하는 금리와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주는 2차 보전 금리도 기존 1.2%포인트에서 3%포인트로 높였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금리가 4%일 경우 2차 보전 금리 3%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신혼부부는 1%의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. SBS CNBC 김한진입니다.